아주죽 빠주죽. 우리 하민이 잘 잤어? 쭈베룩 쭈베룩. 여보, 이리 와봐. 응? 이거 봐 여보, 하민이가 내가 하는 행동 다 따라해. 야, 귀여워. 땅땅도 못딴 똥때. 진짜 귀엽다. 인스타에 올리게. 딴 것도 시켜봐. 자, 손가락 하트. 따뚜. 우와, 딴 거. 자, 쌍퍼큐. 따따뚜. 어, 뭘 가르치는 거야, 미친 또라이 새끼야. 처음엔 그냥 하민이의 귀여운 재롱 정도로 생각했지만 하민이가 집안을 스스로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하민이의 따라하는 버릇은 심각한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여보, 당신 이제 하민이 위에 담배 끊었다고 했지? 그럼, 당연하지. 난 당신이 하민이 임신한 거 알게 된 순간부터 단 한 번도 담배를 피운 적 없다고. 그럼 하민이가 아까부터 계속 저러는데 대체 뭘 보고 따라하는 거야? 저건 내가 아까 그냥 내 겨드랑이 냄새 한번 맡아본 거야. 절대 담배랑 상관없다고. 당신도 내가 격하인 좋아하는 거 잘 알잖아. 오랜만에 한 대 피니까 나 맛있네 찌빠까. 나 대. 어서 오세요 아버지. 우리 하민이 얼마나 컸나 보러 왔다. 이야, 벌써 이렇게 컸어? 진짜 많이 컸구나. 하민이가 이제 얼마나 똑똑한데요 아버지. 저희가 하는 행동은 죄다 보고 따라한다니까요. 하민이 동생은 하민이 안 보는 데서 만들어 미친 새끼들아. 하민아, 맘마 잘 먹어야지. 안 먹으면 아야 해요. 하민이 또 밥 안 먹으려고 해? 매일 이러니 미치겠네. 아, 여보, 좋은 생각이 났어. 하민이가 따라하는 걸 좋아하니까 내가 밥을 엄청 잘 먹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도 따라하지 않을까? 오호, 일리 있는데? 그치, 그럼 시작한다. 야! 하루 이발